김부선 실종 해프닝 밖에서 만나는 딸의 발표. 김부선 실종 해프닝 휴대전화 배터리 없었다. 배우 김부선이 실종 해프닝으로 화제를 모았다. 26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김부선의 딸 이미소는 오늘 오전부터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. 성동경찰서는 김부선이 이미소에게 몇 주 전 차를 빌려갔고 26일 오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기에 실종 신고를 한 것.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를 토대로 위치 추적을 했고 김부선이 고속도로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. 이후 김부선이 오후 8시 딸 이미소에게 전화를 걸면서 이번 실종 사건이 일종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.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부선의 딸 이미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.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미소는 엄마 김부선에게 몇 주 전 차를 빌려줬는데 오늘 오전 10시께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했다. 이미소는 전라도로 여행을 간다고 한 엄마 김부선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.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폰을 위치 추적한 결과 마지막 위치가 순천 완주 고속도로상인 것으로 확인하고 수색을 펼치기도 했다. 그러나 김부선이 오후 8시 38분께 딸 이미소에게 전화를 걸어오면서 실종 신고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. 김부선은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상황을 밝혔다. 경찰 역시 김부선과 연락이 닿으면서 모든 사건 상황을 종결했다고 알렸다.